어? 뭐야 이거? 이거 시켰다. 안녕하세요. 당황스러우시죠? 저도 당황스러워. 표정 크거죠? 이런 거 없어? 잠깐만요. 아 대박. 진짜 거의 진짜 찾아. 그렇게 해서 띵트 들어오시네. 이거는 맛있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단원의 제시예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언니 다이어트 회사 다니는 단호 크루들은 도대체 평소에 뭘 먹나요? 간식은 먹긴 하나요? 매일 점심때 샐러드만 먹는 그런 집단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단호 크루들의 군것질 생활 집중 탐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크루들의 책상 위에, 서랍 안에, 생활 반경에 어떤 간식거리들과 음식들이 있는지를 오늘 샅샅이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 팀의 최연소 디자이너 가영님에게 가보겠습니다. 이분이에요. 당황스러우시죠? 저도 당황스러워. 제가 오늘 단호크루 군것질 탐구 생활을 하고 있어서요. 평소에 먹는 간식 같은 거 숨겨두신 거 있으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평소에 먹는 간식이요? 뭐요? 이거는 되게 맛있고 맛있어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소화제라서 저것도 하나 사다 놨어요. 이것도 있어요. 이거는 액상 스테비아인데 커피나 차에 이제 한두 방울씩 타 먹으면은 맛있고 건강하고 달달해져요. 또 있죠. 여기는 루이보스 시나몬티인데 이거랑 이거랑 같이 먹으면 맛있고요. 이거는 할리스 바닐라 딜라이트. 어? 이거는 잠깐만 제가 영양성분표 좀 볼게요. 영양성분 안 써있네? 네. 달달한 거겠다, 그쵸? 네. 이거보다 더 달고 맛있습니다. 아. 그리고 해바라기 씨도 갖다 놓고요. 그리고 귀여워. 여기 당 떨어질 때 먹는 찻도. 아. 굉장히 몸에 좋은 음식과 입에 좋은 음식이 조화롭게 공존하네요. 네. 네. 현미님. 이거 뭐야? 색깔이 좀 특이한데. 이거는 단호 호박차예요. 어? 근데 혹시 초록색이에요? 여기 컵 밑에가 파란색이라서 초록색처럼 보여요. 아, 나 무슨 알로에 주스인 줄 알았어. 어? 이건 뭐예요? 제가 이거 먹거든요, 유산균. 아, 효과 좀 보고 있나요? 네, 나쁘지 않아요. 화장실 자주 갑니다. 몇 분 컷? 몇 분 컷? 그거는 노코멘트 할게요. 팀원들이 지금 엄청 업무에 집중하고 있는 시간이어서 좀 소근소근 요 정도 데시벨로 얘기할게요. 제가 지나가도 신경도 안 써요. 되게 몰입을 하고 계셔서. 똑똑. 안녕하세요, 현수님. 현수님의 이 서랍 안에는 어떤 간식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 여기에 이거 너무 연출? 이거 시켰다. 아니야 아니야. 솔직히 말해보세요. 저도 시켰어요? 항상 이렇게 구비해 두고 있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열을 맞춘다고요? 네. 약간 이렇게 네모네모하게 맞춰놔야 기분이 좋고. 어색해. 어색하지? 일단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니까 믿어보겠습니다. 안녕. 이번에는 마케팅 팀으로 가보겠습니다. 똑똑. 제가 감시하러 온 건 아니고요. 네. 오늘 우리 크루들의 건강 다이어트 간식 어떤 게 있을지, 군것질은 뭘 하는지 제가 탐구하고 있어요. 이건 뭔가요? 단호피 카페에서 팥선식 스무디예요. 건강하죠? 초코 맛을 기대했지만 좀 더 씁쓸한 달콤함을 갖고 있어요. 약간 초코 덕후인데 설탕이 무서워서 살이 또 찌니까 비슷한 초코 향을 풍기는 카카오 잎스를 먹어요. 이것도 초콜릿인가요? 초콜릿이었는데 다 먹어서. 아, 초코 대용품이 되게 많군요. 맞아요. 초코순이시구나. 마케터 슬기님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이제 마케팅팀 쪽으로 넘어왔는데 최대 언니를 한번 보고 갈 수 없겠죠? 이 자네 일은 잘 되나? 평소에 어떤 거 드시나요? 별로 없습니다. 뭐 이렇게 건강한 거 많이 먹고. 이거 압수. 마음대로? 압수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무척 건강하게 먹고요. 이거는 가끔 나트륨이 필요한 순간이 있어요. 이거 뭐예요? 포틀랜드 여행 갔을 때 사온 건데. 네. 물에 넣으면 수분이 한 3배 정도 할 수 있다는 건데 흡수가 잘 되게 해주는. 네. 근데 보충제. 많이 남았어요. 삥트 들어오시는. 건강해야 되니까 이렇게 한약제 이런 거 하나 드세요. 면역력이 요즘 최강 거 아시죠? 빵 어딨어요? 빵 여기요. 아침부터 먹어놔야 탄수화물을 먹어야 썩이 안 나거든요. 지금까지 최대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자자 유유 자자.
이번엔 분위기를 바꿔서 우리 고객 경험팀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저희 친정집 식구들 같은 우리 고객 경험팀. 제가 지금 단호크루들은 어떤 군것질을 할까 이런 거 탐구생을 하고 있거든요. 어머, 건강하게 또 이렇게 과일을 희섬유 충전을 하셨어요. 여기는 저는 참 이 팀을 좋아해요. 이 방에 오면은 되게 싱그러운 자연의 냄새가 나거든요. 식이섬유를 참 잘 챙겨 드세요, 이분들이. 그리고 막 다이어트용 식판을 이렇게 사가지고 또 활용을 해주시는 모습? 이거 딸기는 또 이렇게 누가 또 씻어가지고 너무 훌륭하십니다. 단호의 오후 5시 식이섬유 습관을 뿌리내리게 하신 장본인이시거든요, 이분이. 습관성형 모범생이십니다. 왜 이렇게 인사하시는 거예요? 여기를 가려야 되는 거구나. 제가 사료처럼 먹는 간식이 하나 있는데. 와, 차란! 대박. 진짜. 거의 진짜 천성 이거를 이렇게 날짜를 써가지고 이번에 날짜 네 그래서 일주일에 먹으려고 갖다 놨어요. 진짜 토끼 자르고 전 약간 씹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아삭거리는 거를 잘 줘. 그래서 막 나눠줘요 사람들한테. 엄청 맛있다. 약간 제철 봄동 그거 같아요. 진짜 맛있어요. 저희 개발팀 디자인팀 있는 2층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2층에도 팀원들이 많아요. 저희 베니 코치님이랑 제인 코치님 자리 있어가지고 먼저 한번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아, 제가 지금 단호크루들 군것질 탐구 생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책상 위에 이거 뭐예요? 표정 끊어져. 잠깐만요. 이런 거 없어. 잠깐만요. 이거요? 네네. 그 제인 코치님 거예요. 여기다 두세요. 코치님. 진짜 드릴 거예요? 아니요. 당당 얘기해 주세요. 네. 당이 떨어질 때 먹을 수도 있는 거죠. 젤리고요. 선물 받은 거예요. 네. 드실래요? 이런 것도 있는데. 많이 안 없어졌어요. 제인 코치님 자리에 커피 뒤에? 어이구 이거 언제 숨겼다. 굉장히 빠르게 이거를 요 사이에 이렇게 숨겨놨어요. 이거 초콜릿 팬츠 좋아하시나요? 아, 초콜릿 많이 좋아합니다. 이게 차라리 운동 촬영용이에요. 오, 이거는 맛있어. 감사합니다. 이분은 저희 산에서도 단호바를 진짜 좋아하시기로 유명하신데 오늘 휴가를 가셔가지고 자리에 안 계세요. 그 검 어딨지? 검? 어, 여기 있다. 대박. 여러분 이거 하나 더 있어요. 빨간 검 줄까? 하얀 검 줄까? 이번에 우리 재은님 자리로 가볼게요. 똑똑.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단호크루 군것질 탐구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평소에 책상 위에 서랍에 어떤 음식 있는지 좀 소개해주세요. 제 책상에는 네. 그날그날 크루들이 가끔 가져오는 간식들이 있으면 하나씩 있고 없으면 이제 없고요. 이거 오늘 받은 간식? 네네네, 오늘 받은 간식이에요. 아몬드 파이고. 이거는 뭔가요? 아, 이거 장식품이에요. 장식품. 장식품이다. 장식품. 한 번도 아니 한 번. 오트밀인데 아침 가끔 못 먹고 오면 이거 뜨거운 물에 불려가지고 데이트 시럽이나 아니면은 좀 짭짤한 거 먹고 싶을 때는 소금 후추간 살짝 해서 먹고 그래요. 저는 커피 먹고 싶은데 제가 커피를 하루에 한 잔 이상 못 마셔서 커피 먹고 싶을 때 대용품으로 먹는 오르조입니다. 데리커피 카페인 없는 거? 네네. 꾸준히 먹고 있어요. 간식판인데 아침 식사용 프로틴 브라솔이랑 프로틴 단호바가 있습니다. 프로틴을 먹어야 될 것 같아서 여기는 각종 티백 차들이 있어요. 차 위주 커피를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이거랑 같이 섞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밥 말아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설 캔디. 네, 이 정도 있습니다. 네, 적당히 건강한 음식이랑 뭐 스트레스 풀 수 있는 것도 섞여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건강한 입맛을 갖고 계신 분도 한번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각도 약간 계산하고 계셨죠? 아니 왜 일을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해요? 평소에 그냥 자리에 앉아서 드시는 간식 같은 것 좀 소개해주세요. 김인데요. 김을 간식으로 네. 드시는 거예요? 이거 김 놔두고 이제 당이 떨어졌을 때 그냥 김엔 당이 없는데? 당 대신 소금으로 대신 충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심콩두유. 심콩두유는 일이 잘 안 풀릴 때 심장 쿵하라고. 네?
다노크루들은 전반적으로 차, 이제 아침 대용으로 먹을 수 있는 오트밀, 시리얼, 단백질 충전할 수 있는 간식류들을 많이 구비를 하고 있는데 아예 좀 속세 음식을 안 먹는 건 아니고 초콜릿이라든지 젤리같이 떡 이런 거 그래도 비율을 70대 30 정도로 해서 건강한 간식 70, 조금 안 건강하지만 스트레스 풀어주는 간식 30 이렇게 밸런스를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저희 다노크루들이 그렇게 막 피도 눈물도 없이 맨날 샐러드만 먹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굉장히 인간적인 분들이랍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직장인들 중에 잉여 칼로리 섭취가 그 앉아있으면서 먹는 그 간식에서 많이 나온다고 해요. 막 초콜릿, 빵, 떡 이런 것들. 그래서 가능하면 하나 두 개씩만이라도 좀 더 건강한 거, 식이섬유 많은 자연식품이나 당이 좀 적은 간식류로 바꿔보시는 거에서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번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